두 분도 좀 난타전을 좀 예상을 하시죠? 뭐 일단 그걸 기대를 하고 지금 1경기에 딱 배치를 해놨거든요. K1도 네.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양 선수가 자 유키 선수 그리고 자 타케우치 선수의 첫 번째 제 1경기 자 타케우치 유지 선수 자 뭐 선수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약간 그 염색한 이 선수가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유지 네. 이 타케우치 유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유키 선수와 한번 싸워서 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타 무대에서 로우킥으로 졌거든요. 유키 선 지금 나오는 이 유키 선수가 로우킥이 특기인데 네. 그 로우킥에 맞아서 이 펀처 복서 출신의 이 타케우치 선수가 패배를 이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벤지 매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서에서 킥복싱으로 이제 전향을 한 유지 선수인데요. 네. 두 선수의 표정이 지금 어유 무서운데요. 아, 눈이 좀 보였어요. 너무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 파이팅을 외치면서 외모 쪽으로 봤을 때는 임치빈 선수가 거의 조금 반대쪽 리그에 있는 임치빈 선수는 좀 굉장히 순하게 생긴 타입인데 반대쪽에 계신 분들인데요. 자, 두 선수 뭐 긴장되겠죠. 물론 자 첫 경기고요. 네. 자, 제 1경기.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뭐 타케우치 유지가 계속해서 펀치 네. 공격에 그 지금 나옵니다만 좀 그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펀치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양 선수 펀치 대결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자. 아, 역시 지금도 네. 이 타케우치 선수가 펀치를 뻗는 타이밍에 유키 선수가 로우킥으로 카운터를 날려주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빠져 보니까요. 자, 장펀치가 서로 지금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마이크. 유키 선수 그 네. 상대의 공격에도 그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가드 포지션을 확실하게 지금 한 상태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죠. 저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선수인 이제 타케우치 선수가 좀 뭐랄까요. 자, 라드위슈로 빠지면서 한번 네, 얼굴에 한 채로 들어가네요. 네. 지금 퍽퍽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커버링에 걸리거나 네. 안면에 들어가더라도 커버링이 맞고 2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한 아주 굉장한 타격은 아직까지 유키 선수에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유키 선수가 링 중앙을 계속해서 점거를 하고 있죠. 네. 저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유지 선수는 계속 이제 프론트킥을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아 이건 같은 경우 들어갔어요. 네 이번엔 좋았죠. 이 타케우치 유지 선수 자 이 페인트 모션 그리고 사각으로 빠지는 스텝을 통해서 각을 만들어서 치려고 하는 타케우치 유지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정면으로 치면 다 저 커버링이 걸리거든요. 아 지금도 사이드로 빠져주는 타케우치의 이 모습도 좋았고요. 저렇게 되면 유키가 킥으로 계속해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초반전에 뭐 물론 그렇게 강한 펀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키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더 글쎄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네. 유키 선수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버링을 하고 로우킥. 네. 반면 타케우치 선수는 부지런히 스텝을 밟고 움직이면서 각을 만들어서 펀치를 꽂아 지금도 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돌아서 나오죠. 그러면은 상대방을 옆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유지 선수의 프론트킥 그리고 주먹이 연결이 그나마 연결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타케우치 선수가 지금 적극적인 공격으로 포인트를 지금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에 지금 유키 선수는 물론 가드는 좋지만 네. 아직까지는 스텝이 좀 더 무거워지는 보이는데요. 자, 유지 선수의 자펀치를 계속 허용을 하는데요. 둘 다 강인하기로 또 소문이 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막 KO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양 선수가 머리색으로 지금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자, 하이킥. 자, 프런트. 스파이크다! 자, 조금. 자,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자, 이 공이 오리기 직전에 라이트가 들어갔거든요. 아, 킥을 예. 이 타케우치 선수가 계속해서 슬쩍슬쩍 날려주다가 하이킥도 한번 날려주고 그러다가
기술라이트훅으로 갑자기 꽂아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유키 선수가 잔펀치를 조금 맞았어요. 아, 지금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마지막에 나왔던 이 네, 유키 선수가 지금 뭐 침착성은 좋은데 너무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타케우치 선수한테 많은 빈틈을 또 보이고 타케우치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따가고 있거든요. 자, 이 유지 선수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프론트킥으로 잘 저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내놓는 주먹이요. 네. 지금 약간 보면 유키 선수의 얼굴도 좀 붉게 오른쪽이 좀 달아올랐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복서와 킥복서가 싸울 때 네. 복서들이 그냥 로우킥에 신경 안 쓰고 정면으로 계속 펀치를 뻗다 보면은 네. 커버링에 다 걸리고 결국은 로우킥 그 카운터에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복서 타입의 선수들이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로우킥 거리 바깥쪽, 안쪽에서라도 사각으로 저렇게 지금 사이드로 빠지면서 각을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이 로우킥을 날리는 선수를요. 자, 좋습니다. 자, 이 복서 출신이어서 그런지 주먹도 조금 더 정교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케우치 유지 선수. 아, 지금도 유키가 머리부터 앞세우고 들어가 보니까 네. 밀고 당기고 옆으로 빠지고 좋습니다. 이 타케우치 선수요. 자, 주먹의 빠르기도 현재 유지 선수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예. 가드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레프트 어퍼 굉장히 좋았고요. 자, 거리를 두고 있고 네. 아, 지금 저런 펀치로는 힘듭니다, 유키 선수. 자, 지금 계속 가드 위를 때리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뭐냐면, 킥을 날리기 위해서 타타타타 치고, 킥을 날리기 위한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네. 아, 타케우치 선수도 많이 알고 있어요. 펀치를 진짜 강하게 쳐주고, 킥 컨비네이션을 내줘야 더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가드 위를 맞아도 물론 네. 저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아 그럼요 예, 저걸 계속 허용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상대방 펀치라는 게 아무래도 가드에 걸린다 하더라도 네. 그 가드에 걸려도 그 펀치의 그 내구성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펀치는 맞아서는 절대로 좋을 게 없습니다. 아, 지금 근데 네. 저희가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 타케우치 선수가 로우킥을 한 두세 방 정도 정통으로 맞았어요. 네. 다리에 지금 데미지가 갑자기 좀 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킥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로우킥에 맞아서 데미지가 다리에 왼쪽에 계속 쌓여서 다리가 멈췄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킥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뒤로 약간 흔들면서 네. 유키의 하이킥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약간 경기가 지금 역전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키 선수가 로우킥을 아까 김다현 선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로우킥을 데미지를 준 상태에서 상대에게 로우킥의 그 신경을 모두 쏠리게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이제 하이킥을 상대에게 지금 공격을 한 건데요. 타케우치 선수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 오히려 유지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네. 자, 이 물러나면서 유키의 하이킥에 맞고 자, 유지 선수 KO패를 당합니다. 이게 1라운드에 그렇게 로우킥이 데미지가 쌓일만하게 들어간 킥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2라운드에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한 두 방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타케우치 선수의 이 발 스텝이 급격히 둔화가 됐어요. 네. 신경도 많이 쓰고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알고서 자 내리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뒤로 물러나면서 네. 자 이전에 이미 상태에서는 밀어놓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킥을 올린 건데요. 저때 상대방이 가드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자, 지금 이 하이킥을 맞기 이전에 로우킥이 두 차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자, 이제 유지 입장에서도 신경이 하체로 좀 쏠려 있었겠죠? 네, 엄청 많이 쏠렸습니다. 아, 역시 로우킥으로 다리를 묶고 하이킥으로 안면을 공격하는 혹은 뭐 바디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뭐 킥복싱의 패턴 보여줬네요. 자, 어떻게 보면 양 선수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의 공격이 1라운드에 좀 펼쳐졌었고 네. 어떻게 보면 경량급이지만 조금 답답한 경기를 1라운드에 좀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뭐 화끈함 보여줬습니다. 네. 자, 어쨌든 1경기에서 아주 멋있는 하이킥으로 자, 유키 선수가 KO 승을 거두고 자, 시작이 좋은데요? 네. 자, 다음 경기는요, 우라베 히로타카 그리고 타니야마 토시키의 2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